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촬영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아마 처음 사진 배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요즘 나오는 디카라든가 또는 뭐 필름 카메라들도요. 다양한 촬영 모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카메라 상단에 보면 또는 LCD 창을 들여다보게 되면 촬영 모드에 아마 이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있을 텐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먼저 M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A, S, P 또는 오토라고 써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몇몇 가지만 들어있는 기종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M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M 모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매뉴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 뭐죠? 매뉴얼이라는 것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 모드는, 노출을 맞추는 데 있어서 해주는 역할이 무엇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리개 하고 셔터 스피드를 갖고 우리가 노출을 조정해 주는데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를 사용자 스스로 두 가지를 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죠? 노출계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안을 매뉴얼 모드에 놓고 카메라 안을 들여다보시면은요, LCD 창에 이런 것이 뜰 것입니다. 바늘이든지 숫자로든지 아니면 빨간 불이든지 파란 불이든지 카메라 기종마다 또는 만드는 메이커마다 다 틀린데요. 적정 노출을 표시해주는 어떠한 마크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조합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이 아니고 일일이 수동으로 맞춰줘야 되는 얘기인데 이런 불편한 기능을 왜 쓸까요? 즉, 노출계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거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요? 컬러 값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18%의 반사율을 갖고 있는 그레이 카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쓸 때는 그 신뢰도, 즉 노출계의 신뢰를 믿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뉴얼 모드에다 놓고 노출값 지시해 주는 것보다 내 판단에 의해서, 즉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뇌출계라고 그럽니다. 노출계가 아니라 뇌출계. 내 뇌에 입력되어 있는 나만의 노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50분의 1초에 8로 찍어라라고 카메라가 지시를 할 때, 난 싫다. 내가 뭐 하이키든 로우키 사진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또 다른 나는 뭐 노출을 더 오버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럼 5.6에 놓고 찍을 거다 그랬을 때 사용을 하시면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프로들도 매뉴얼 노출들을 상당 부분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 매뉴얼 노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리개 2번에 A라고 적혀 있는 모드라고 있습니다. A. 자, 이게 오토의 약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파처의 약자입니다. 아파처. 아파처가 뭐죠? 조리개. 즉, 조리개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카메라에 조리개라는 것이 다 있죠. 렌즈에. 또는 콤팩트 똑딱이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는 어떠한 다른 부분에 숨어 있거나 LCD 창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조리개는 렌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조리개를 1.4에 놓든 2.8에 놓든 5.6에 놓든 어느 한 조리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알아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매뉴얼에서는 조리개도 내가 설정을 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내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조리개 우선 모드인 A 모드에서는 조리개를 내가 하나만 설정해 주면 셔터 스피드는 그에 상응하는 노출 값으로 준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S라는 것은 뭐냐면 셔터의 약자입니다. 즉 셔터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셔터 우선이라는 것은 조리개 우선하고의 반대의 개념을 갖습니다. 내가 셔터 스피드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적정 노출값 조리개는 카메라가 알아서 조여주고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 우선은 어느 때 쓰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운동감을 표현하거나 또는 조절을 할 때, 즉 스포츠 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는 빠른 고속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고속에 놓으시면 그거에 상응하는 조리개 값, 즉 적정 노출 조리개를 카메라가 알아서 설정을 해주고 촬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리개 우선은 어느 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조리개의 특성을 맞출 때 쓰는 거죠. 그건 어떤 경우죠? 피사계 심도를 조정을 해줄 때, 즉 내가 어떤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여갖고 팬포커스를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조리개를 11이나 8, 16으로 먼저 짜주게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셔터 스피드 값을 카메라가 알아서 지정을 해주고 촬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피사계 심도를 중시할 때는 A 모드에 또는 운동감을 중시할 때는 S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편한 건 무엇일까요? P 모드. P 모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램. 즉, P 모드에다 놓게 되면 조리개도 셔터 스피드도 카메라가 알아서 적정 조합을 찾아서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적정 조합을 찾아서 찍어줄까요? 카메라 개발자들이 프로들이 사용하는 노출값을 그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카메라에 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광선일 때는 이 정도의 노출값이 적정할 것 같다 그랬고 그 하나의 조합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거의 뭐 자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P 모드도 조리개와 P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상관없이 P 모드에만 놓게 되면은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없는 카메라도 있는데요. 보통의 이제 콤팩트 카메라들은 거의 오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오토라는 기능은 뭐냐면 노출값을 찾는 거는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모든 거를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지만 오토 모드는 요즘 디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디카에 뭐가 있습니까? ISO, 즉 ASA, 즉 감도하고 노출 화이트 밸런스 이런 모든 기능을 설정을 하지 않아도 오토에다 놓게 되면 카메라가 그 상황에 맞는 값을 다 갖고 와서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카메라가 알아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일반 촬영자들은 그냥 카메라가 내가 파인더만 확인하고 프레이밍만 확인하고 피사체에만 집중해서 찍으면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에는 이제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은 쓰시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P 모드도 마찬가지죠. P 모드는 노출값만, 즉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 조합만 만들어내지 ASL 감도라든가 이런 화이트 밸런스는 내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능은 아마 쓰시기에 편하실 거고요. 자, 근데 주의할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메이커마다 조리개 우선이나 셔터 스피드 우선을 쓸때 어떤 카메라에는 렌즈에 조리개링이 달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SLR 카메라에. 그럴 때는 조리개링을 20이나 최소 조리개값까지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이 기능들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카메라 메이커마다 작동하는 방식이 이 기능들은 있을지라도 셔터 스피드를 어디에 놓느냐, 조리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작동 방식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 기능을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 카메라 매뉴얼을 한 번쯤 숙지하시고 쓰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초보자들은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촬영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